사주를 딱 보면요. 혼자 살아가는 사주 팔자. 응? 결혼을 했다가도 갔다 왔어야 하는 사주. 이혼했어요? 네. 지금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동수도 보이고요. 남자도 보이고. 지금 그러는데, 엄마가 성격이 뭐라 그럴까. 되게 고지식하면서도, 이거면 이거야 되고, 내가 이렇게만 가야 돼. 그리고 아무 뜻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는 막 이렇게 해서 직장 상사나, 뭐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내 애교, 뭐 이런 게 없어. 없다 보니까 어쩔 때는 막 내 자신이 답답해. 내가 좀 이렇게 해서 좀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저 사람이 좀 나를 이뻐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갖지만 그걸 못해. 생각만 하고 있어. 행동으로 못 움직이는 사람이 엄마야. 엄마는 영업을 하든 아니면 장사를 하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가 이동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약간 소개가 들어와가지고 가서 면접도 보고 거기에서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거기 사장님이. 근데 그쪽은 이제 의류 쪽이거든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네. 지금 하고 있는 속옷 쪽이라면 거기는 이제 골프웨어하고 뭐 프로스펙스 이런 좀 매장이 큰 그런 데인데 거기를 지금 현재 이틀씩 일을 한 이틀을 쉬고 그렇게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다가 주 6일인데 시간은 물론 여기보다 짧긴 뭐 한두 시간 짧긴 한데 잘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엄마가 올해 이동수가 들어와 있고요. 엄마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아팠어. 아프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러셔. 아이 있어요? 네, 딸이 있어요. 지금 엄마 마음이 딸은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고 딸을 위해서 지금 엄마가 살려고 노력을 해. 내가 저 자식만큼은 내가 이렇게 해서 가야지 나처럼 안 키워야지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죠. 대신 엄마는 엄마의 남자는 없습니다. 다시 결혼해서 살림을 하고 결혼을 해서 할 사주는 안 돼요. 그러니 지금 만나는 남자 있으세요? 실은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는 솔직히 말하면 이별수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엄마가 좀 한 2년, 3년 후에 엄마의 남자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하고도 살면 안 돼. 아, 지금 있는 사람하고도 이별을? 살면 안 돼, 엄마는. 엄마가 남자가 생기면요. 모든 걸 다 줘. 이거는 어느 정도 끊고 어느 정도 해서 내가 엄마 걸 챙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 엄마가 조금 뭐가 있잖아? 그럼 이걸 주려고만 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잘 들으세요. 엄마 지금 애기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돈 벌어야 돼. 네. 엄마 잘 살아야 돼. 지금까지 지금 엄마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다 그러시잖아. 그러면 엄마 정신 차리셔야 돼. 왜냐면 지금 이렇게 똑같이 살면 안 돼. 엄마가 작년, 재작년 3년 동안 엄마가 삼재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힘들었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엄마 몸은 몸대로 아팠고 작년에 9세 삼재였어. 엄마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용한 거야. 이제는 후반부터 엄마가 지금 좀 괜찮아지는데요. 일단은 엄마가 남자를 조금 멀리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엄마가 옆에 남자가 없으면 엄마가 어떤 정도로 돈을 버는데 지금 엄마가 누군가가 옆에 있고 누군가가 같이 있으면 엄마는 그건 안 돼. 그게 또 제가 그렇다고 해서 확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은 그게 또 그런 성격도 못 되지만 엄마가 냉정하지 못해서 그래. 잘리지를 못해서 그래. 그냥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나가라고 하지? 본인 스스로 나가면 그냥 네,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식이... 엄마가 나가 난 너하고 안 맞아라는 말을 못 한다는 거야. 근데 엄마가 살아야 되잖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막 돈을 많이 받아서 막 지금 호화스럽게 살고 막 이것도 아니야. 네. 엄마가 다 해줘야 돼.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다 해줘야 되잖아. 돈 벌어서 그 사람, 엄마가 빠진 독에 지금 뭐, 사항은 아니야, 지금. 그 돈을 차라리 아이한테 줘서 아이가 뭘 배우든, 뭐를 하든, 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엄마가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하고도, 거의, 끝까지 가는 거는 그냥 안 된다고 보는. 잘 들으세요, 이제, 엄마. 공주 나가요. 엄마가 이별수가 들어와 있고요. 이동수가 들어와 있어요. 올 후반부터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 내년 수전에 들어와서 엄마 그 다니던 직장 옮길까 말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 옮기세요. 옮기시면 되고요. 지금 남자 만나시는 거 정리하시고, 엄마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정말 살 것 같으면,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지금 엄마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엄마가 지금 내년 수전부터 지금 들어오는 운이 있으니 그거를 엄마가 잘 저기를 해서 돈 모으세요. 2, 3년 동안 돈 모아서 엄마가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살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그러니 3, 4년 후에 남자 만나도 괜찮아. 근데 살면 안 된다, 엄마. 저는 안 된, 남자랑 살면 안 되는 건데. 엄마 사주가 남자가 없는 사주야. 그러기 때문에 한번 이혼수가 있었고요. 지금 계속 엄마가 남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엄마가 힘들어. 그냥, 그냥 엄마 외로우면 그냥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가야 돼. 같이 동거하고 이러지는 마세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있으시면 돼요. 딸을 좀 어떨까요? 딸은 엄마 엄마가 지금 내가 오늘 들어왔고 무슨 얘기 있어? 엄마가 돈복은 없으면 딸은 돈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그걸로 인해서 살아야 돼. 엄마가 잘 볼필해서 어쨌든 딸을 위해서 살아야지. 엄마가 지금 이 남자 저 남자 지금 엄마가 딴 눈에 팔 지금 시간이 없어. 엄마가 자리 잡아야 엄마가 하는 걸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게 딸이야.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를 따르는 게 또 딸이야. 딸의 운이고 있으면 엄마가 안 돼도 딸을 잡아야지. 딸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으니 그러면 그건 나중에 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엄마는 무조건 지금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동하시고요. 지금 남자 엄마가 정리할 수 있으면 빨리 정리하세요.